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다 서밀라 부동산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네. 좀 어려보려고 네, 시도를 했습니다. 네, 성공했을까요? 성공.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네. 좀 이상한 오피스에 온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뉴 컨스트럭션 내년 초에 완공 예정인 네. 템파 가장 중심부, 다운타운 템파라고도 하고 네. 사우스 템파라고도 해요. 네. 거기에 있는 하이라이즈 칸도 네. 제가 전번에 저희 바이어하고 왔었는데 좀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라 다시 오게 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건가 네, 봐요. 지금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건물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드론으로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랑 진행 상황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오늘 이 깜찍한 네. 모델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트라라는 뉴 컨도미니엄이고요. 여기가 총 2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층과 23층은 펜트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예, 여기가 펜트하우스. 우와, 저희 대박이다. 저번에 펜트하우스 섹션 가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2층으로 펜트하우스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맨 위에는 루프탑 풀. 여기서 파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으시죠? 네. 여기에 전체 레지던스 숫자는 73가구예요. 네. 그런데 벌써 다 팔리고 9개만 남아있다는 점. 네, 조금 와, 9개만요? 네, 9개만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원하시면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참고로 같은 사이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비싸져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네. 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정확히 안 보이시지만 이쪽이 이 칸도의 정면인데 이쪽으로는 바다를 향해 있어요. 이쪽 물론 다 팔렸겠네요. 아니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그래서 이쪽은 바다고 반대쪽은 템파 다운타운 시리뷰가 보여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물이고 한쪽은 도시를 네. 둘 다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선호하세요? 다 가질 수 있으십니다. 왜냐? 여기가 펜트하우스 네. 같은 경우는 네. 3등분이 돼 있어요. 그 네. 말은 이 집으로 보면 이쪽으로 바다를 보시지만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시리가 보이게 되죠. 아. 그리고 다른 집들은 한 층에 4개가 돼 있지만 모두 앞과 뒤를 보실 수 있는 뷰가 있어요. 되게 공평하게 잘 지었네. 공평하죠. 그래서 둘 다 양보하지 않으시고 네. 나는 바다도 보고 나는 시리의 뷰도 보고 싶다. 모든 집이 그게 가능하세요. 컨도미늄의 어메니티를 설명을 드리면요. 베이뷰,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피니스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 스윗이 있어요. 그리고 피크볼 코트가 있고 퍼링그린 연습하시는 거. 그리고 해프 코트 배스킷볼. 그리고 독파크, 그리고 파이어핏이 있는 테라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셜 미팅도 하시고 재밌게 같이 뭐 게임도 하시고 그리고 BBQ 그릴 에어리어가 있어요. 거기서 피크닉 겸 고기도 구우시고.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게스트 스윗이라는 건 네. 이제 손님 초대했을 때 그렇죠. 우리 집 말고 네네. 다른 이제 어떤 다른 분들이 아, 이제 격조 있게 뭐 머무르시는 세퍼레이트 공간인데 네. 비용을 조금 내셔야 됩니다. 사고 저 좀 초대 좀 해봐요. 어떻게? 아니요, 저를 초대해 주세요. 아, 인바이트 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보고 싶어요. 계약하시겠어요? 계약합시다. 지금 네. 내년 초에 완공 예정이에요. 그런데 거의 다 됐네. 거의 다 됐죠. 네. 그래서 총 73가구 중에 9개밖에 오케이. 유닛이 남지 않았다는 거. 보통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한국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거주하지 않으신 외국인 분으로서 네. 구매가 가능한지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세요. 캐시로 하실 때는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파이낸싱을 받으실 경우에는 첫 번째 어떤 종류든 비자는 있으셔야 됩니다. 뭐 단기간 뭐 몇 개월 있다 가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왜 비자 없이 들어오시는 거 있잖아요. 무비자는 안 되세요. 네. 어떤 형식의 비자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CPA를 통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LLC라는 회사를 설립하셔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회사의 이름으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 경우에 ITIN이라는
소셜 넘버를 받으시거나 택스 위안 넘버예요. 그걸 받으시거나 진짜 소셜 넘버가 있으시고 또 한국이나 어디 다른 곳에서든 어떤 인컴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시면 50%까지는 파이낸싱도 가능하세요. 이 칸더의 경우 보통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HOA가 있는 경우에는 1년에 6개월까지는 렌트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것이 미니멈 렌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단기 렌트는 안 되지만 6개월부터는 렌트도 가능하시니까 여기를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하셔서 보통 북쪽에서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의 텍스 베네핏을 위해서 여기 템파로 자기의 실제 주소를 옮기시고 6개월 거주하시고 텍스 베네핏을 받으시고 6개월은 렌트 하시는 것도 많이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걸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층에 3개를 쉐어를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4개로 나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모든 펜트하우스 3개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아, 팔렸어요? 제일 비싸서요. 아, 이걸로 계약하시면. 네, 이게 제일 좋으니까. 되게 스케일이 많이 커지셨네요. 아니 뭐 커세요. 그래서 현재 9개 유닛 중에 이 3개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밑에 남아있는 건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3150에서 3575 스퀘어핏 3개 다 3000 스퀘어핏은 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제일 저렴한 3150 스퀘어핏이 3.7 밀리언이네요. 그걸로 하시겠어요? 조금 저렴한 걸로? 아니, 좀 더 큰 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별로 또 높이별로 가격이 다르지만 대체로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남아있는 유닛 또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템파 다운타운이라서 바다를 보면서 휴양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만 동시에 도시의 느낌을 완전히 가지실 수 있어요. 템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17분 거리고요. 그리고 많이들 학군을 물어보시는데 여기가 템파에서 학군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입니다. 초중고 모두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공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립은 물론 가까운데 버클리나 템파 프렙 보내셔도 되지만 공립에서 특히 플랜트 하이라고 하이스쿨은 이쪽에서 넘버 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학군 좋고 공항에서 가깝고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뭐 공연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풋볼을 보러 가시든지 그런 모든 시설들이 근처에 있고 또한 도시의 생활을 느끼면서 바다를 보실 수 있는 거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런 칸도들 보통 로케이션이 좋으면 좀 오래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새 집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고 좋을까요? 나중에 완공하면 한번 기회를 봐서 구경하러 갑시다. 아, 지금 계약하시면 완공하고 제가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초대할게요. 네, 저를 게스트 스위스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더 세부적인 것은 바깥에서 드론과 함께 그리고 동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